나는 세팅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7 days a week. 일단은 오! 알수 없는 오류 발생. 괜찮아. 다시 시도해. 오케이, 됐어. 소리를 끄고. 자,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잘 나옵니까? 자, 이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어우, 상당히 있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무 느리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네. 방금 좀 전에 GMA 무대를 하고 호텔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또 싱글도 세븐도 발매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과 이게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좌우반전을 한 번만 눌러달라고 합니다. 요렇게 7.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제 무대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좀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리허설 못하고 바로 이렇게 산업으로 들어갔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제가 그목 상태도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게 타이밍이 한국에서 좀 아프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해봤는데 아니고, 아픈 상태에서 좀 넘어왔으면 여기 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괜찮았을 텐데, 하필 도착해서가 피크였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링거를 맞은 자국이 많아요. 병원도 엉덩이 주사 막두대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제보다는 괜찮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차차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멀리서 이렇게 좀 많이 기다려 주시고, 텐트도 쳐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대기를 해주셨는데, 좀 완벽한 무대가 아닌 첫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무대였어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받고, 아이,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또 막상 그렇게도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좀 무사히 첫 무대 큰 실수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아쉽긴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그 잠깐 기사를 봤는데, 제가 7곡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 3곡 맞아요. 3곡 맞고 잘못 오버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고요. 원래 순서가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방 무대를 서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제 밑에서 컨텐츠 가서 같은 거좀 찍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2분 뒤에 산업 들어가야 된대. 예? 잠시만, 이제 리허설은요? 리허설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길래, 리허설은 솔직히 하겠지 했는데, 아니, 바로 산업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리허설이라고 생각했던 게본 산업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아, 땀이 좀 많이 났었는데, 긴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야 되니까 당황스럽죠, 저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짬이 있으니까 좀 잘 여러분들의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무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약간 아픈 관계로 그 마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네, 좀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도록. 오늘 무대에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현장에 비도 오는데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남아주시고 했던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대 전에 이렇게 멀리서 계속 에너지 보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해주신 모든 my friends, army, thank you.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네, 한번 뮤비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되게 뮤비 재밌죠?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요즘 뮤비에서는 좀 선뜻 보기 힘든 그런 감성의 뮤비가 아닌가 싶고, 뮤비를 촬영하기 전에 되게 미팅 많이 했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되게 회사랑 감독님이랑도 되게 미팅 많이 하고 지금 뮤비입니다.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봅시다. 커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립을 하면서 뭔가 표정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했는데 집중해서 잘 어떻게든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신 찍을 때 여기 손에 이 손아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원근도 많이 좀 털렸었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어. 아, 맞아. 뮤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힘들었네. 그때 미국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다행히 이 물은 좀 따뜻한 물이었었어가지고, 큰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이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촬영들이 저도 좀 처음이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 이때는 좀 추웠어. 나 이때 졌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밑에서 물이 오더라고요. 아스팔트 위로 할 때. 아, 그리고 이제 아니다, 이거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도 비가 많이 오죠. 날라가서 네,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너무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킹 받는 장면이죠? 이게 촬영할 때도 약간 필름으로
그 영화 그걸로 찍었어가지고 아마 화질이 되게 그런지하고 노이즈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감성으로 보시는 뮤비라고 보면 이렇게 부회하고 집착하고 갈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좋은 뮤비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이제 아주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뮤비 이제 여주 역할로 한소희 씨가 도와주셨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뮤비 촬영할 때 처음에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딱 카메라 도니까 아 형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지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좀 뭔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덕분에 잘 나온 것 같고 또 라로도 피처링을 해줬는데 이제 고기랑 좀 어울리는 래퍼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라로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홈케이트 수락해줘서 또 뭐 뮤직비디오나 곡이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븐이 세상에 나오고 무대도 하고 이렇게 또 지나갔네요. 아,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랑 뮤비랑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대를 오늘 하기도 했는데 오늘이 끝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케이크를 일단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케이크를 미안합니다 케이크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터가 지금 없어서 불은 못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용을 하고 이렇게 케이크 한번 커팅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30714 오늘이죠. 오늘이요. 여기 시간은 오늘인데 13시간이 빠르니까 오늘 맞네 거기 한국 돈입니다. 저 자를게요. 커팅. 아 축하합니다. 세븐 더 잘 되자. 어? 씬. 이게 오 딸기 케이크. 이거 되게 비싼 케이크예요. 그래서 한 입은 좀 먹어보려고. 그냥 커팅식 이렇게 이쁘게 잘 커팅이 됐고 한번 맛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겉에 그 촬영 전에 겉에 크림을 살짝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케이크를 좀 먹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어. 맛있구만. 굿. 아 맞아. 그리고 맞아. 음원 사이트 이제 스틸위드랑 마이유가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데 약간 뭐 세븐 나오니까 그냥 기념으로다가 여러분 항상 뭐 이제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듣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곡을 이렇게 정식 음원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 곡도 그 두 곡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아미들을 위한 곡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맞아 댓글을 지금 몇 시니? 아무튼 미안합니다. 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활동 있겠죠? 예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세븐과 오는 계절들 뭐 이게 또뭐 서머송이긴 한데 저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여름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네요. 예. 이번 여름 세븐과 함께 잘 즐겨 주시고 저는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일단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말을 또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라이브를 기념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세븐을 기념하고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한 새벽 1시간 반, 아니다. 2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2시간 자고 새벽 4시 반부터 지금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하고 있는 상태라. 아무튼, 네.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always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멀리서 계속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으쌰으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네. 쌤, 발매 축하드립니다. Listen to my new single, Seven Out Now. 바이바이. 케이크 맛있네.